안녕하세요. 썬구루입니다. 응용편 6장 간단한 서비스 환경 구성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실습 환경을 위한 윈도우 서버 2012 설치와 역할 추가를 통해서 DNS 서버 설치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NS 구성을 통해 로드 밸런싱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응용편 154페이지, 응용편 책의 154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구성해보는 해서 어떻게 웹 부하분산이 되는지 작게나마 실습을 통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업에서는 자신을 알리거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할 정도라고 하죠. 그만큼 인터넷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내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웹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위해 기업은 웹 서버를 운영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소수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대의 서버만 있어도, 한 대의 서버만 운영하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털 서비스죠. 포털 서비스. 네이버라든가 다음, 구글, 야후, 이런 곳들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죠. 포털 서비스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대로는 서비스 요청에 대한 부하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보통 이제 뉴스에 입시철에 어떠한 대학의 서버가 다운이 됐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그거는 한꺼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떠한 지원자가 몰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부하분산을 잘못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대의 웹서버를 운영해서 부하를 분산시켜 고객에게 요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때 L4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장비가 없으니까 유사한 실습을 위해서 윈도우 서버에서 DNS 서버 구성을 통해서 한번 라운드 로빈 방식의 로드 밸런싱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잘 되나? 말이 조금 엉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윈도우 서버 2012를 설치해 보도록 하죠. 윈도우 서버 2012.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 머신 만들고 ISO 파일을 활용해야 되겠죠. ISO 파일 이미지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윈도우 서버 2012 R2 트라이얼 다운로드 ISO 하면 나오죠. 그러면 시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글 버전, 그 다음에 트라이 윈도우 서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영문 서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이 영문 서버를 갖다 다운로드 받아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링크 따라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만드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편가판이기 때문에 181 편가판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는데 돈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시게 다운로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닫고 저는 이미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사용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New Virtual Machine Next. 그다음에 하드웨어 버전은 10. 설치는 나중에 선택하고 그다음에 Guest OS는 윈도우 서버 2012
윈도우 서버 2012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Next. 그 다음에 가상 머신 이름은 DN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NS. 그 다음에 바이오스 넘어가고 CPU는 1에 1 정도만 있으면 돼요. 메모리는 2기가. 메모리는 2기가. 맞지? 메모리는 2기가. 146페이지 보시면은 메모리 2기가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타입은 뭐 NAT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LSI 로직 SAS, 그 다음에 디스크 타입은 스카시, 그 다음에 새로운 가상 디스크 만들고 용량은 60기가 싱글 파일, 심 프로비저닝, 넥스트, 커스터마이즈 하드웨어 버튼을 누르시고, 커스터마이즈 하드웨어 버튼 누르고, 자, 필요 없는 거 USB 지우고, 사운드 지우고, 프린트 지우고, 클로즈, 피니시 누르시면은 가상 머신이 만들어져요. 그럼 잠깐 올리고, 라우터는 좀 켜주세요. 라우터는. 자, 그 다음에 CD, DVD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ISO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건가? 이거지? 이거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타트 파워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감기. 몸에 에너지가 부족한가? 감기가 안 났네. 자, 랭귀지는 뭐 잉글리시, 그 다음에 타임, 커런시, 화폐 형식은 코리아, 코리안, 넥스트. 그다음에 인스톨 나우.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대요. 첫 번째 것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것 선택하면 검은색 화면에 명령창만 나와요. 골 때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서버 위드 GUI, with the GUI, next. 그 다음에 I accept, next. 그리고 custom. 커스텀, 저희는 업그레이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리세요. 뭐 설치는 금방 되니까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이 아마 올해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럼 2016또 공부해야 되네. 공부만 하다가 인생이 다갈 것 같아요. 자, 2016은 뭐 제가 프리뷰 버전은 아직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안 해봤습니다. 뭐 많이 좋아졌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2016은 그 클라우드에 이렇게 적합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V 기능이 대폭 향상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가상 안 하면은 돈도 못 벌죠. 그래서 이제 많은 밴더들이 이 가상화와 클라우드에 초점을 맞춰서 제품들을 갖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제품들을 갖다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는 그걸 갖다 사용하면 되겠죠. 재미나게 버그가 많이 없어야 될 텐데.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타트 나우 버튼을 눌러서 리스타트를 시키고요. 부팅이 되면은
VM의 툴 설치하고 호스네임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베이션을 갖다 하면은 181평가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일단 제가 이걸 갖다가 오랫동안 운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스트를 갖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은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이 떴고요. 그리고 관리자 계정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해주고 피니시 버튼 누르면 이제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고요. 시커멓죠. 그리고 VM 메뉴에서 인스톨 VM 툴 일단 눌러주고 그 다음에 Ctrl Alt Delete이나 이 아이콘을 눌러서 로그인을 갖다 할수 있는 암호로 갖다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암호 입력하고 로그인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죠. 일단 Yes 한번 눌러주고 서버 매니저가 뜰 것입니다. 서버 매니저가 뜨고 저희는 이 로컬 서버를 선택해서 컴퓨터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이름 DNS라고 DNS 그다음에 OK 그럼 이제 리스타트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나중에 리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IP 설정 좀 해줄까? IP 설정 가상머신 선택해서 Ctrl D 누르면은 가상머신 설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VMnet 3으로 VMnet 3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커넥션 타입을 커넥션 타입을 변경을 합니다. VMnet 3으로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네트워크 아이콘이 보이는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쉐어링 센터, 공유 센터로 들어가서 어댑터 세팅을 눌립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아이콘이 나오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속성 그리고 IP 버전 6는 아직 뭐 사용을 하지 않을 거다.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 IP를 입력해 줍니다. 30.2죠. 30.254가 게이트웨이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 30.2 그다음에 126.63.1 KTDNS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IP가 설정되었죠. 또 이렇게 나오면은 Yes 한번더 눌러주고 그 다음에 윈도우 키 R 눌러서 CMD 실행의 CMD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핑을 어디다가 하는 거죠. 게이트웨이에다가 정말 되나 안 되나 보기 위해서 잘 되네요. 그 다음에 0.1 0.6262로 이제 핑을 갖다 날려봅니다. 잘 되죠? 자, 네트워크는 이상 없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VMware 툴 야야 마우스 어디 갔어? 마우스 오지마대로 사라져. 탐색기 열어서 자, 셋업 64. 셋업 64.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VM의 툴 설치를 준비합니다. 닫고 최소화시키고. 그러면 다음 같은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많이 설치해봤으니까 잘 아시겠죠? 다음 설치 눌러주면 설치가 돼요. 아이, 마우스 배터리 3년 간다고 그랬는데. 이 로지텍 M280인가? 무슨 마우스? 차니까 설명서 보니까 아까 그 배터리가 3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3년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신호가 끊겨요. 자, 마침 아니요. 그 다음에 다시 CMD 왜 닫았지? 열어서 잠시만요. 글자가 작게 보여서 폰트 셧다운 슬래시 S 그다음에 슬래시 T 1초 이렇게 해가지고 꺼버리겠습니다. 리부팅 하지 않고 왜 끄느냐? 스냅샷 뜨기 위해서 끈 거예요. 또 헛짓 하다가 잘못되면 새로 설치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스냅샷을 이렇게 하나를 뜹니다. 테이크 스냅샷. 자, 그 다음에 파워 온. 자, OS 설치는 끝이 났고요. OS 설치는 끝이 났고, 그 다음에 그 윈도우 서버 2012에 액티브 디렉토리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는 윈도우 서버의 핵심 기능이죠. 사용자, 그룹 계정, 컴퓨터 등에 대한 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디렉토리 서비스. 그리고 윈도우 2012 서버에서는 이제 역할 추가를 통해 서버 매니저에서의 역할 추가를 통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08 같은 경우는 DC 프로머라는 명령을 통해서 설치를 했다가 했었는데 2012는 이제 부팅을 했다 하면은 서버 매니저가 나오죠. 여기에서 add role 선택해서 액티브 디렉토리 추가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돼요. 자, 다음과 같은 화면 나오면은 마법사죠, 마법사. next. 그다음에 role base or future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발음이 안 좋아서 지나가고 next. 그다음에 이제 이 서버에 서브풀 넥스트 그리고 여기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만 선택을 해 주십시오. 도메인 서비스만 선택하면 다음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Add features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넥스트. 그러면 다음 같은 화면이 나와요. 다음 같은 화면이 나오고 그냥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잘 읽어보시고요. 뭐라고 하는지 좋은 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Next. 그 다음에 Install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Install. 그러면은 Install이 진행이 돼요. 관련된 내용은 164페이지에 있어요. 164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설명도 되어 있고. 그리고 도메인네임을 갖다가 저희가 정의를 안 해줬죠. 도메인네임. 도메인네임은 책에는 바시텍.co.kr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컬 DCV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DCV. 회사
도메인 네임인데 쪽팔리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봐야 새로운 내용 없어요. 뭐 도움 될 만한 내용은 없고. 자, 클로즈. 그리고 도메인 네임으로다가 정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 깃발의 느낌표 있죠? 이것을 선택해서 이 링크를 갖다가 첫 번째 링크를 갖다가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 그러면은 이제 deployment operation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선택하라는 거죠. 저희는 기존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도메인도 없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new forest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건 좀 자세히 아시려면 윈도우 서버 2012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번역본이 이렇게 책이 나왔더라고요. 한 1200페이지 정도 되는. 그거 보고 마크 미나시가 지은 책을 갖다 보시면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메인 네임은 localdcv.com. 도메인 팔으라고 메일 왔던데. 한 100억 정도 주면서 좀 생각해 보지. 넥스트. 헛소리 하면 안 되니까. 자. 약간 시간은 걸리고요.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forest 펑션을 레벨, 그 다음에 도메인 펑션을 레벨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기본 설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 좀 낮춰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윈도우 서버 여러 개 쓰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윈도우 2008하고 혼합해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2012 R2 레벨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토어 모드, 패스워드 정의하라고 되어 있죠. 액티브 디렉토리 리스토어로 갖다가 할때 사용되는 패스워드입니다. 일단 저희는 테스트니까 잘 정의하시고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같은 화면이 나오면 그냥 넥스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넷바이오스 네임은 이제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뒤에 뭐 닷컴, co.kr 뭐 이런 거 빼고 앞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넷바이오스 이 도메인 네임을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자동으로. 그리고 넥스트.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위치를 명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값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약된 정보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넥스트. 그러면은 이제 유효성 검사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자, 잠깐 기다리고 조금 있으면은 인스톨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활성화됐죠? 인스톨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IT 쪽은 이제 테스트를 갖다가 하면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기다려야 되는, 뭐 설치가 돼야 되니까, 또는 구성이 돼야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스냅샷 딱딱 찍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진 다 끝나가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71페이지 이 구성이 끝나면은 이제 리프팅 한번 해야 됩니다. 리프팅 되면은 이제 171페이지에 있는 DNS 로드 밸런싱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4를 사용해서 뭐 로드 밸런싱 환경을 갖다가 로드 구성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DNS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라운드로빈 방식을 갖다 구성할 수가 있어요. 뭐 L4 로드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운드로빈이라든가 웨이트 방식, 이제 가중치를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해서 처리한 방식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 제공을 하죠. 그 다음에 성능도 좋고,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런 장비 비싸니까 살 수가 없죠. 옛날 중고 장비는 한뭐 몇십만 원에 팝니다. 그래도 몇십만이죠. 그 돈이 어딥니까? 차라리 맛있는 거사 먹고 말지. 자,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12 DNS를 가지고 구성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림이 어디 갔나? 도면 구성도. 자, 구성도를 갖다 잠깐 보면은 다른 뭐 가상 머신이나 호스트 이제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웹 접속을 하려고 하죠. 웹 접속을. 그리고 이제 그 도메인 이름을 갖다가 입력을 갖다 하게 되죠. 그러면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 풀이를 갖다 하기 위해서 이 DNS 서버한테 이제 정보 요청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DNS 이제 라운드 로빈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IP 정보를 갖다가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 호스트들은 이렇게 접근을 한번 했다가 다음 호스트는 웹 2에, 그 다음 호스트는 웹 1에, 이런 식으로 라운드 로빈으로 캠으로 해서 부하가 분산이 되는 거죠.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정보 요청을 다 해서 응답을 갖다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가 뭐 부하가 서비스 이제 웹 서버를 갖다 이렇게 늘리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닫고 아직도 되고 있네. 끝났다. 자, 잠깐 셧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왜? 또 스냅샷 찍을 거니까. 자, 스냅샷. 액티브 디렉토리. 자, 찍었고 스타트. 171페이지 나와 있는 구성을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NS 관리자를 통해서 설정을 할 거예요. 도메인에 대한 IP 풀이를 하기 위한 정보를 설정해 줄 겁니다. 설정해 줄 거예요. 또 기다리네.
자, 부팅됐고요. 그 다음에 암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됐죠. 그리고 서버 매니저를 갖다 보시면은 왼편에 추가 정보가 추가되는 것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AD, DN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DNS를 갖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DNS 정보가 나오면은 이것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DNS 매니저를 선택해서 DNS 관리자를 띄웁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를 확장시켜서 정방향 포워드 룩업에 로컬 DSV 컴을 갖다가 이렇게 펼칩니다. 선택을 갖다 해서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도메인을 갖다 추가를 해줄 거예요. 새로운 도메인 웹 서버에 대한 호스트네임 그리고 IP 정보들이 들어가는 도메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책과 173페이지 책과 똑같이 웹 이해하고 해주고요. 웹 그리고 여기를 갖다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뉴 호스트를 추가를 합니다. 레코드 값 추가하는 거죠. 레코드. www. 그리고 IP 정보 30.10과 20이죠. 자, 하나 추가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테스트용이니까 역방향은 이제 만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www. 똑같은 것 같다가 주지만 이름은 IP 정보는 30.20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0.10과 30.20이 추가가 됐죠. 똑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별칭을 갖다가 정의를 해줄 거야. 별칭을. 자, 다시 상위. 또 가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New Alias, CNAME이죠 CNAME 선택을 해서 별칭 이름은 www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타겟 플레임은 www.web.localDSV 로컬 DCV. 자, 집중해야 돼, 집중. 아, 왜또 딴 생각을 갖다 하고 그래. 그렇게 하고, OK를 갖다가 눌러줍니다. 그러면 추가가 됐죠? 추가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갖다 해보면 됩니다.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윈도 키 R 눌러서 CMD 그 다음에 N 명령창 띄워서 NS 룩업 그 다음에 www localdcv.com 하니까 어드레스가 두 개가 나오죠? 맞죠?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근데 이거 잠깐 보니까 한번더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30.22 위에 있다가 지금은 30.12 위에 있네요. 다시 20, 다시 10. 변경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실제 이제 테스트를 갖다 해봐야 되니까 정말 되는지 잠깐 끄고 끈단다. 명령창 닫고 저희가 이전에 설치한 윈도우 8.1을 잠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여기에 이제 스냅샷 찍고 시작을 다 하세요. 스냅샷 찍고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메인에 참여시킬 겁니다. 도메인 참여시킬 거예요. 자, 컨트롤 D를 갖다 눌려서 가상머신 설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댑터 연결 설정을 VM넷 3으로 변경해 줍니다. 커넥션 타입을 VM넷 3.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윈도우 8.1을 도메인에 추가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IP는 자동으로 받아오질 못합니다. DNS 서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IP 설정을 좀 해줄게요. 오른쪽 하단에 네트워크 아이콘 마우스 오른쪽, 공유센터 열기, 그리고 어댑터 설정 변경, 네트워크 아이콘 속성, 그 다음에 이거는 비활성하고 더블 클릭해서 주소 비는 숫자가 30.30 비는 숫자가 이거지. 그다음에 30.254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30.2가 DNS 서버 주소죠. 자, 되었고요. 그다음에 확인을 갖다 눌러줍니다. 확인. 그리고 영역창 열어서 게이트웨이로 핑을 갖다 날려봐요. 되죠? 되었어요. 그 다음에 도메인에 추가를 갖다 시켜주기 위해서 탐색 키우시고 호스트 내 PC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 그 다음에 여기에 컴퓨터 이름 도메인 작업 뭐 그룹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 설정 변경 그 다음에 변경 그리고 도메인을 갖다가 입력을 합니다. local dcv.com 확인. 그러면은 바로 다음과 같이 관리자 이름을 넣으라고 하죠. 관리자 이름. 이 도메인에 대한 관리자 이름. 방금 액티브 디렉토리 설치한 윈도우 서버 있죠. 거기에 대한 관리자 이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다음에 암호 입력해 주면은 잠시 뒤에 도메인에 이렇게 붙습니다. 확인. 그다음에 다시 시작, 부팅, 리부팅. 이것만 설명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가는구만. 자, 로그인 갔다 하고요. 영역창을 열어서 NS lookup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S lookup. 그러면 30.2가 잡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번갈아서 이렇게 이런 풀이가 되죠. 자, 그리고 실제 테스트를 갖다가 이첫 번째 웹서버와 두 번째 웹서버 번갈아가면서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웹서버로 활용될 웹01과 웹02 가상머신을 켜서 잠깐 웹서버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에 대한 프로그램은 CentOS 6.6 ISO
ISO 파일에 있고요. 또는 이제 UM을 통해서 책 17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UM을 통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UM보다는 ISO 파일 있는 패키지 파일로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켜기 전에 이게 2기가인가? 1기가로 설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2기가 많은데? 그래, 1기가 1코어. 1기가 1코어로 변경을 갖다 해줍니다. 1기가 1코어.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리 3 연결을 해주고요. 커넥션 타입, 네트워크 커넥션 타입을. 자, 그 다음에 웹 2도 웹 02도 이렇게 CPU 하고 메모리 변경해 주고 네트워크 연결을 VM내 3으로 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타트. 이거 하기 전에 또 스냅샷 찍어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반복적으로 웹 서버를 설치해 볼 수 있으실 테니까요. 자, 부팅 되고 있네. 잠깐 기다리도록 하죠. 이제 가상머신이 여러 개가 되니까 부팅 속도가 떨어지죠. 아, SSD를 갖다 사용해도 부팅 속도가 떨어져요. 이럴 때 사용하면. 이것만 느린가? 아, 다른 것도 느리네. 자, 부팅이 됐고요.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웹서버도 하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터미널을 열어서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전에는 이제 ISO 파일이 마운트 되어 있어야 돼요. CentOS 6.6 1번 ISO 파일이 마운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상머신 선택해서 Ctrl D 눌리고 CDDBD ISO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CentOS 6.6을 선택합니다. 요 풀다운 메뉴이죠. 이렇게 풀다운 메뉴 오브드는 Select 저걸 갖다 뭐라고 하지? 뭐 있었는데 HTML 공부할 때. 자,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선택을 갖다 해줍니다.
아, 그리고 잠시 있으면은 이렇게 파일 관리자 윈도우가 나와요. 자, TF 치면은 이렇게 마운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CD 선택 더블 클릭해서 Ctrl Shift C, Ctrl Shift V 누르시면 돼요. 그럼 복사 붙여 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ls로 갔다 하면은 패키지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패키지들이 존재합니다. 4185개가 있네요. 이 중에서 설치할 거는 5개입니다. 5개. 그래서 SAPR 별표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와요. 파일들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rpm-ivh, ivh로 파일 이름을 선택해서 어라? 아, 뭐 하는 거야? 64비트 OS인데 하나씩 설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에 대해서요. 이거랑 util, APR util 이것도 64비트 X86 언더바 64라고도 있죠. 64비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LDAP 그리고 엔터. 그러면은 httpd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기 전 요구되어지는 미리 요구되어지는 패키지들을 설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ls httpd 별표 하면은 다음 같은 정보가 나오고요. 파일 정보가 다시 얘를 갖다 설치하기 전에 요구되는 게이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요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키 패키지를 설치했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웹서버 설치가 끝나요. 벌써 설치가 끝납니다.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것도. 자. 탭 눌러서 이름을 자동 완성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V는 좀 빼도록 할게요.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자, 요거 설치했고 설치했죠. 그다음에 요거 설치를 해서 웹서버 아파치 httpd라는 웹서버 설치를 끝냈습니다. 이용으로 책과 똑같이 이용으로 설치를 갖다 하셔도 똑같은 패키지들이 설치가 됩니다. 버전은 좀 다르겠지만요. 최신 버전이겠지만 자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를 스타트를 시킬 겁니다. 웹 서비스 스타트. 그러면 이제 웹 소스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웹 소스 파일이. 이걸 다 설치를 하면은 HTML 파일이 어디에 위치시켜져야 되느냐?
다큐멘터 루트가 있어요. 다큐멘터 루트가 바에 www.html이란 곳입니다. 파일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호스트네임 index.html 뭐 index.html ls 그러면 제가 리디렉션 기호를 갖다 사용해서 파일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기본 파일. 이거는 뭐 리눅스 시간에 다시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번 달에 다 만들 거니까 빡세게 클리어 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네임 됐죠. 여기는 호스트 2, 여기는 호스트 1 이렇게 에 대한 호스트네임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스트 1, 호스트 2, 호스트 첫 번째 거, 첫 번째 호스트, 두 번째 호스트. 아 정말. 자, 이걸 갖다가 서비스 제공받을까요? 그래서 윈도우 8.1에서 잠겼네.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30.10 이렇게 해주면은 페이지, 웹 페이지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갖다 안 해줬네. 방화벽을 갖다 좀 내리셔야 돼요. 일단 나중에 방화벽 설정을 갖다 해서 80번 포트만 열어주도록 만들 거고요. 일단 방화벽 내립니다. 그리고 오프 시켜주고 서비스 커맨드 chk config 커맨드 사용해서 내려주고 오프 시켜주세요. 리프팅 되더라도 안 올라오도록.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chk config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HTTP start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웹 서비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CHK HTTP on 얘는 리프팅 되더라도 항상 올라올 수 있도록 자동으로 on을 시켜줬습니다. 첫 번째 웹 서버도 서비스 스타트 리눅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리눅스 공부하다 보면은 금방 알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일단 모르시는 분들은 동영상과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 실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었고 윈도우 8.1에서 IP 주소로 확인을 해보죠. 그럼 웹 01, 그 다음에 30.20, 그럼 웹 02가 나오죠. 자, 이것을 IP 주소가 아닌 도메인네임으로 접근을 갖다 해보도록 할게요. 도메인네임으로. 그러니까 웹01 떴죠? 웹01 떴고 두 번째 거 웹01 이게 캐시 내용이 있어서거나 도구 인터넷 옵션 삭제 다 삭제하고 설정을 눌러서 웹페이지 열 때마다로 변경을 해줍니다.
다음에 적용 눌리고 확인 눌리고 웹 브라우저 닫고 그다음 다시 열어서 야야야야야 아 웹01 자꾸 웹01로 되네. 아, 할 수 없이 뭐 다른 호스트 DNS 서버 얘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야지. 자, 얘는 여기 시작 메뉴 눌러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우스 오른쪽 눌리고 pin to take bar, 태스크바 테이크바인데 그 다음에 보면 작업표시 줄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겼죠. 눌러서 여기도 인터넷 옵션 페이지 열 때마다 그 다음에 야, 왜 웹공일만 돼? 다른 것도 좀 검색해줘. 공이 아까 됐었지? 됐지? 잠깐 끄떡해 볼게요. 이게 가끔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끄떡해서 다시 접속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부팅을 또 해서 확인을 하니까 웹 02가 나왔죠. 어딘가 이렇게 꼭꼭 숨겨가지고 연결이 계속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GNS 로드 밸런싱 라운드 로빈 방식의 로드 밸런싱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동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아파치 HTTPD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통캣도 구성을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